개척, DB, 오케이. 무슨 일 하시죠? 보험, 손해보험. 이런 개척과 DB 부분은 사실은 회사에서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이유는? 개척은 홀로 알아서 하는 거고요. 네. 아, 그러니까 회사에서 개척하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하라. 안 알려줘요? 네. 그걸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개척을? DB를 한 달에 20개 왔는데. 예. DB로 승부할 수는 없는데, DB에 대한 어떤 영향력은 알려줬는데,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개척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개척을 진짜 개척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트레이닝 때문에 하라는 것도 있어요. 지금 들어가신 지는? 아, 지금 시작하는 단계. 아, 그럼 개척하셔야지. 네. 시작하는 단계 개척은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없습니다. 기대하지 말고. 그냥 거절에 대한 내 어떤 그 내성? 거절에 대한 내성. 왜냐하면 아는 사람한테 거절하는 게 힘들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거절하는 게 힘들어요? 아는 사람.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그 거절에 대한 이제 쿠션을 배우는 거예요. 거절은 당연한 거구나.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거절당하기 전에 일단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거절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그냥 거절당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30번 거절을 당하면 퇴근한다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30번 거절당했다 그러고 퇴근하시면 돼.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럼 사람들이 거절했을 때 느낌들, 내가 거절받았을 때 느낌, 이걸 자꾸 한번 익숙해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싱을 배우면, 유도를 배우면, 유도로 할게. 유도를 보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낙법부터 배워요. 넘어졌을 때 안 다치기. 복싱도 가면 눈 뜨고 맞는 것부터 배워요. 때리거든요, 이렇게. 눈 똑바로 뜨고 맞아야 돼요, 처음에. 그거예요. 앞으로 수만 번의 거절을 당하실 텐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내성을 가지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한 게 그냥 어차피 그냥 가서 거절당할 거니까 공부할 것도 없어 어차피 거절당할 거니까 그래서 저도 영업 처음 배울 때 또 누구 가르칠 때 막 방문을 시켜요 그래서 막 거절당하는 걸 하고 그래요 옛날 코치라는 프로그램 보면 그걸 보거든요 그래서 그 성향을 봤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거절당하는지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진짜 개척은요 지금부터 모임에 나가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나랑 전혀 상관없는 모임 뭐 취미 모임도 좋고 이런데 모임을 여러 군데를 좀 부담 가지지 않는 모임을 나가서 그냥 뭐 물어보면 보험회사 있습니다 정도만 얘기하고 영업하지 마시고 1년 다닌다 그게 개척이에요 그럼 1년 후에 나와요 슬슬 나와요 특히 손해보험 빨리 나와요 자동차 보험부터 시작을 하니까 화재보험 이런 것들 의무보험들이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1년 뒤에는 이제 생명보험도 하실 거니까 하시면 되고 그게 개척이에요 그리고 DB 방향은 뭐죠? 무슨 뭘 의미한 거죠? DB 방향? DB를 기계학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만남을 먼저 약속을 했는데요.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만나는데 거기서 이제 가입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무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선물만 받고 이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1시간 반 넘게 차 타고 가서 만났는데 못 타고 돌아오고 막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뒤가 좀 다른 거라고 봐요. 선물을 드릴 테니 만나주세요와 저를 만나주시고 상담을 받으면 선물을 드릴게요. 요 차이인 것 같은데 사람들은 선물을 주니까 만난 거고 상담을 열심히 해서 하면 선물을 드리는 건 요 차이예요. 그리고 선물이라는 건 처음부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꼭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보험 계약 후에 보험 계약을 했어. 그 다음에 A. 자, 선물 드릴 테니까 세 명만 소개해 주세요. 이거 와.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보험 가입하셨나요? 그럼 좋은 얘기 할까? 나쁜 얘기 할까? 무조건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합니다. 내가 가입했으니까. 그럼 스스로 제가 좋다고 생각을 하죠. 이 좋은 보험을 혼자만 하시기는 아깝잖아요. 세 분만 소개시켜 주세요. 그런 다음에 세 명 정도 사인한 다음에 그때 선물을 꺼내는데 고수는 어떻게 하냐면 선물 드리니까 소개해 주시면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물을 딱 꺼내 상품권을 꺼내면서 드리면서 두 분만 더 해주세요. 할까 안 할까? 하지 요런 차이인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물을 꺼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선물을 꺼내고 하나 더 요청을 하는 거죠.
이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것처럼 고객을 만났을 때 이제 그 사람의 DB가 있고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이 동의를 하면 쭉 뽑아가잖아요. 그래서 중복 가입된 게 있는지 비어 있는 것이 있는지를 찾아가는 거잖아.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상담해 주시면 또 시간 내주셔서 저희가 자그마한 성의 표시도 합니다 정도. 선물을 드릴 테니 만나주세요. 다른 거죠. 그러면 그래 시간 내고 뭔가 소정의 선물을 주긴 한데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안 주더라도 뭐라고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꺼내니까 이제 고마운 거지. 그러면 이제 고마워서 그 다음에 가입으로 넘어갈 확률도 높은 거야. 이게 앞뒤가 좀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니즈는 있어요. 이렇게 주시면 제가 보니까 이런 상품을 가입할 것 같은데 하신데 그 자세한 부분은 동의를 해주셔야 제가 비어있는 부분을 찾아갈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상담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또 귀한 수업 해줬으니까 제가 약간의 소정의 선물도 좀 준비하겠습니다. 정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회사에서 말하는 방향은 선물을 위주로 말하니까 예. 이게 너무 겹쳐서 그렇죠. 컸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단 만나는 게 목적이라. 네네. 그리고 초보일 때는 자꾸 만나게 하는 게 중요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초보용, 중급용, 고급용이 따로 있어요. 보험사도 이렇게 멘트들이.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어요.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